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건강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건강을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 건강입니다. 웃옷을 벗어 제끼고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매와 식스팩 자랑하기에 여념없는 것이 요즘 세태지만 그럴수록 마음 건강에도 관심을 놓으면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은 서로 깊숙이 그리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건강이 무너지면 몸 건강마저 해치게 되고 반대로 몸 건강이 허물어지면 마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몸과 마음이 두루두루 균형 있게 건강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 늘 뒷전으로 내몰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감사할 일들이 생겼었는지 작고 사소한 일도 더듬어서 기억해서 적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일기 쓰기가 숙제였던 관계로 일기 딱 이러면 벌써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제 같아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일일 학습지 꼬박꼬박 받아서 풀지도 못한 것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들려고 딱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나 되돌아보는 것도 좋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저 오늘 하루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온 가족 아프지 않고 잘 지내서 하루 일 차질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한 마음 담아 입 밖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 번만 소리내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얼중얼 그냥 내 귀에 들리게만 말이죠. 그런 다음 감사한 마음과 행복감에 쌓여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어렸을 적 엄마 품에 안겨 잠드는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숙면 100% 보장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항상 유머 감각을 발휘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것은 들장미 소녀 캔디만이 아닙니다. 유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외로워도 슬퍼도 분위기를 밝게 반전시킬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요즘 중장년층들이 모여있는 밴드나 카톡방, 카페에 가보면 유머글이나 유머짤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것을 퍼나른다고 해서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또 우스갯소리 잘하고 술 마시며 친구들과 음담패설 쭉쭉 잘 늘어놓는다고 해서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유머 감각이란 힘들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분위기가 어색할 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 피식 웃으며 분위기를 밝게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살면서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류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힘들죠.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힘든 일을 표정과 말에 담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미소와 예쁘고 센스 있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아유, 예쁜 말하는 사람 정말 곱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노래를 흥얼거린다. 긍정에너지와 유머 감각을 장착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기억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서 흥얼거리던 노랫말을 무심결에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길을 걸을 때 나지막히 노래를 흥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축축 처지는 노래 말고 경쾌하고 흥이 넘치는 노래 말이죠. 저는 출근길에 가끔, 아니 자주 군가를 부르면서 갑니다. 군대 퍽이나 싫어했는데 아침에 힘을 내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면서 간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라도 곁에 있는 사람이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듣는다면 물어오겠죠. 아니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의 행복 바이러스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 네 번째, 호의적이다. 밝고 건강하게 힘내서 잘 살아보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냉소적으로 저를 비꼬고 욕하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읽는 저도 그렇지만 참 그 글 쓰시는 분은 딱하고 가엽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니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 것 같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 화가 나는데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거죠. 네 말이 틀렸어! 이러고 말이죠. 남 탓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고 심사가 뒤틀린 병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남 탓해봐야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나이 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냉소적이지 않고 호의적입니다.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짧은 한 구절의 글에서도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 좋은 기운과 행운이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동심을 간직하고 있다. 호기심을 간직하며 사는 분들은 동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마음이 젊고 푸르니 감수성도 뛰어나죠. 주변에 관심도 많고 작은 변화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심이 있으니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데 편견이 없어서 흡수도 빠르고 새로운 생각이 샘솟죠.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고 매 순간이 웃음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만 맞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이 천국과도 같이 즐거웠습니다. 아유, 웃음 바다였지 않습니까? 운동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몸의 체형도 달라지듯이 마음 건강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호의적으로 될 수 있고 심드렁하던 분도 감사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이 꽉 들어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